병이 들면 다 병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병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제 아침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침에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딱. 정신과 출애를 마치고 의사가 되면은 30초 만인 것 같습니다. 노화에 대한 문제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구 전체가 늙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노화에 대항을 하고 뭐 싸운다든가 그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순노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를 순순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게 떨어집니다. 청력, 시력, 근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옛날같이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주위 환경이 바뀌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그걸 너무 그렇게 문제시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안 되고 어디든 집착한다거나 그 자체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집착은 상식 수준 이상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건강뿐만 아니고 뭐든지 집착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부르는 의미니까 스트레스가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건강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스트레스보다도 더 좋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병이 들면 다 병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병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파도 좀 다 아프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하나의 알람 경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 좀 쉬어라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다 먹으라는 뜻 아닌가요? 목이 마르다 물 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병 건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70 후반부터 건강 검진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거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게 치매와 암입니다. 그것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개 가벼운 정도로 다 있죠. 그것은요, 둘 다가 아주 초만성병입니다. 암이 진단이 되려면요, 대개 한 20년이 걸립니다. 암이 생겨가지고 콩알만한 정도로 크기가 돼야지 진단이 되니까 정말 초만성병 중의 만성병이 암입니다. 또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70 후반에 그 진단을 받아봐야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거나 그 암이나 치매에 걸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을 진단을 받고 나면은 괜히 걱정이 되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70 이후에는 건강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아침이 좀 빠른 편입니다. 대개 한 5시 안팎이면 일어나고요. 그때는 아직 어둡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방 안에서 한 30분 정도 맨손 체조도 하고 가벼운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은 이 몸이 풀리고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때는 이제 방문을 꼭 열어놓고 하셔야지 시원한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고 또 폐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잘 자는 게 참 중요하죠.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고 모든 게 이 노쇠 현상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노인들 잠을 우리가 깜빡잠이라 그러죠. 젊을 때처럼 8시간이나 그렇게 자야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은 낮에도 잠시 앉아있으면 깜빡깜빡 졸죠. 그것도 충분히 좋은 수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꼭 밤에 8시간 자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이제 잠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잤느냐가 아니고 내 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8시간 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식사는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커피는 채소도를 끓여 마십니다. 커피 한 잔에 빵 조각이 있으면 빵 조각 조금 하고 같이 먹고 그러고 있으면 가족들이 그때 일어나서 아침을 하는데 제 아침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커피에 빵 조각 조금 먹고 가족들이라면은 밈 같은 죽을 끓여줍니다.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걸 이제 마시고 과일 있으면 과일을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비에 좋은 요구르트를 같이 먹습니다.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소화가 되고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 정도 먹으면 아침 식사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침에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근 주스를 꼭 마십니다. 당근은 제가 스위스에 공부하러 잠시 갔을 때 그 병원은 삼시 세끼를 모든 환자에게 당근 주스를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식물이 정말 흙에서 많은 자양분을 흡수를 하지만 특히 당근은 토양 속에 있는 모든 종류를 다 흡수하는 게 당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으면 정말 토양 속에 있는 자연의 풍부한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 꼭 아침에 일하면 당근 주스를 꼭 한 잔씩 마십니다. 계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하냐. 일주일에 한 개라는 것도 있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이제 계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의사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란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당뇨가 걱정이라든가 혈압이 걱정인 사람들은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게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인데 소식 다독해야지 건강하다. 그것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시 시대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합니다, 신경이요. 배가 상당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있으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우리 원시 시대는 먹을 게 있으면 다 먹어놔야 되잖아요. 몇백만 년을 우리는 배고픈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데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으니까 소식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뭐 배가 아주 뭐 텅텅 두드려가면서 먹어야지 이제 아이고 뭐 잘 먹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장에 굉장히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거는 좋지 않고 좀 모자란다 좀 아쉽다 싶은 선에서 끝나는 게 사실 우리 위장에서는 제일 적당한 양입니다. 그런 만복감이 있어야지 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 그 정도로 먹으려고 그러면 위장에 굉장한 부담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위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암 중에서도. 또 그러고 이제 위장병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았던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선반에는 책상에 30분짜리 모래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 한 끼에 30분 걸려서 먹어라. 또 한 입에 30번 씹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체로 보면은 10분 정도가 평균 한국 사람의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씹어야지. 첫째, 바로 이 뒤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이 분비가 되고, 또 신경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고, 위장에 부담도 없고, 또 우리가 아직 인간이 침만큼 강력한 소화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약회사는요, 어느 회사고 제일 공들여서 만드는 게 소화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침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침하고 잘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소화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걸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피곤하고 일할 기분도 안 나고 아침에 일하면 억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정도로 만성피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 의학적인 만성피로에 대해서는요. 원인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진짜로 만성피로다. 의학적으로 진단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성피로는 내 몸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하고도 조금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이지 꼭 우울증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기분을 없으면서도 괜히 피로하고 회사에 귀찮고 뭐 일하기가 그렇게 아주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누워있을수록 오히려 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일어나서 적당한 일을 해야 돼. 너무 심한 일을 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가령 꽃밭에 물을 준다거나 방에 청소를 한다거나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가벼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만성피로 회복에는 좋은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만성피로뿐만 아니고 실제로 요즘은 마음챙김 명상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 미국 경제사회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서부터 미국 사회가 굉장히 달라졌다. 최근에 미국에서 오는 의학단신에는 그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소위 마인드풀니스, 어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겁을 내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해라. 그게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데 대한 처방으로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서는 제일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는 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또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뇌 상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장관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은 장대로 독립된 뇌 기관에 물론 있습니다. 태양신경초이라고 아주 자율신경이 별처럼 태양처럼 빛나고 있어서 태양신경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곳이 있지만 그래도 뇌가 태양신경 쪽을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의 건강 그러면 항상 뇌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 건강을 이제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음식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수를 잘못 먹거나 냉면 잘 먹으면 장염이 걸려서 혼이 나지 않습니까? 음식 조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에 좋다고 싫은 걸 억지로 먹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좋은 거 내가 먹어보고 아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남들이 뭐 좋다 그래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건강은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이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고 소식을 하는 게 장 건강의 제1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비만적인 사람들은 밥 먹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잘 씹지도 않아요. 그냥 막 퍼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만 천천히 먹되 잘 씹어먹고 또 그리고 소식을 정말 저는 꼭 구원합니다. 노후에 갖춰야 될 게 참 많죠. 노후가 될수록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평균 장수 연령은 83세지만 실제 건강 수명은 평균 73세, 70초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회활동도 좀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저 건강수명이 오래 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둘째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 연금이라도 받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 인간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동창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와 관계를 잘 맺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사는 맛이 나고 또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사는 보람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롭다 그러면은 고독감과 고독력은 조금 다릅니다. 고독감이라는 것은 전화도 한 통 없고 친구도 찾아갈 데도 없고 이러면 참 고독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독력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체로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가령 예술가라든가 또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 혼자 있을 때 이 창조력이 생기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은 소위 고독력이 강해다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인간이 좀 생산적이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감과 고독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고독해지는 시간이 많아지죠. 저는 이제 그 시간은 참 독서로 배우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가 제가 어려우면은 요즘 좋은 다큐멘터리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자기 인생이 넓어지고 내가 비록 세계 여행을 못하더라도 세계 일주를 하는 것보다도 더 해설까지 곁들이니까 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독할 여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 조상은요, 산에 대한 외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례는 정말 사실력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었고요. 저수지가 발달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사례 내려오는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을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신앙이 두터워서 등산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입산이라 우리가 온몸 품에 들듯이 산에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처럼 그냥 산에 막 박봉이 올라가서 고함 몇 번 치고 내려오고 하는 저는 그런 등산은 싫어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산에 가면은요, 한 5분 간격으로 그룹을 지어서 올라가게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은, 산에 가는 것은 조용한, 정적인, 또 명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산에 가는 건데, 산에서 조금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산에 가면은 원래 소곤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산에 가면 조용한 기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참 엄마의 품처럼 편안한 그런 기분으로 산에 가서 돌아오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 숨이 가쁩니다. 내려올 때는 좀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멀리 경치도 보고 우리 여유가 생기죠. 산은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산할 때 참 바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산은 하산하는 재미로 가는 겁니다. 하산의 미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세대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과 부자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다 요즘 젊은이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생활 감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는 얼마나 부자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원래 나라가 망하려면 당연 심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에게 걱정이 바로 그런 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면서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65세가 무슨 노인이고 노인 아니에요. 그런 노인을 노인이라 그러고 지하철도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거기다 경동선까지 만들어놓고 앉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말 참 멋있는 나라에 아름다운 나라에 행복한 나라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다면 인간도 아니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 넘쳐나서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귀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